정파를 다짐하는 한국통일부흥연회 세청사가 서울에 세워졌습니다. 개관식에 참석한 박정희 대통령은 신태환 동일원 장관에게 원커크와 긴밀한 협조 아래 동일 업무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최규화 외무부 장관에게는 원커크의 활동에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협조하도록 할 것이며 이석재 총무처 장관에게는 예산을 확보해서 원커크의 근무를 완성하도록 지원하고 김현욱 서울시장에게는 아스박 사무국청사를 원커크 근처에 세우도록 부지를 제공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여기는 울산에서 경북 고속도로를 잇는 민영 고속도로 기공식 현장입니다. 한국 신탁은행에서 4배 간접자본 확충에 직접 투자 16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울산 공업센터에서 서울 또는 부산 간의 거리와 시간이 단축돼서 국가기관 산업 발전에 많은 도움을 가져오게 될 이 도로의 구간은 울산 은양 간 16.5km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는 8월에 개통예정인 경부간 고속도로 오산천안간 39.8km 구간 공사장입니다. 이제 시험포장까지 성공해서 본격적인 포장공사에 빛을 올리고 있는 이 공사는 착공 1년 만에 준공을 보게 되는데 이 구간에 동원된 연 인원은 20만 명, 투입된 장비는 연 2만 7천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장 438km, 노폭 22.4m, 4차선의 서울 부산 간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된 서울 오산 간 46km에 이어서 이번 오산 천안 간 39.8km가 8월 말까지 완공되고 나머지 공사는 지난해 경험을 살려 내년 6월에 부산까지의 전체 공정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연간 100만 톤의 흑연과 무연탄 그리고 시멘트, 철강석 등 지하자원을 수송하기 위해 이지방민의 수건이던 문경지선이 개통됐습니다. 500산맥의 중턱인 경상북도 진남신호소에서 험준한 산골을 꿰뚫고 문경을 잇는 10.7km. 이 문경지선은 이 지방의 산업과 지역사회 개발에 선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고도 성장을 이루고 있는 철도 수송량은 지난해에 비해 10%가 늘어났는데 이것은 2차 생산품의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